자, 네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삼성전자 칸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3대1 만들기 위해서 박대호 선수가 출격합니다. 7시에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고요. 5시에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김도욱 선수고요. 네, 실제로 이 박대호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 대해서 이 팀의 코칭 스텝인 오상태 코치에게 한번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대호가 평소 연습 시에도 이런 공격적인 스타일이냐, 아니면 공식 선상에 나오면 연습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평소에도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박대호 선수랑 연습하면은 많이 꼬인다고 합니다. 연습 상대 해주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박대호 선수와는 가능한 평소 연습 시에는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박대호 선수에게 연습 상대를 부탁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네, 스타일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네. 상대방의 연습을 도와주지 않고 난 연습을 도움을 받는. 이게 프로게이머로서 굉장히 좋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좋죠. 아무튼 대회에 많이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실제로 뭐 열이면 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진 않겠죠. 네, 물론 도와는 줘야죠, 스타일에 맞춰서.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박대호의 스타일이 독특하고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말린다라는 말씀을 오상태 코치가 또 이제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예. 게스부터 가고 병영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박대호 선수. 네, 맞습니다. 뭔가를 좀 게스를 좀 파먹겠다, 먼저. 그것은 뭔가 좀 요리를 하겠다, 게스를 기반으로. 아무래도 공중 간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네. 성가스 이후에 빠른 군수공장을 올려서 땅거미 지뢰와 어떤 사해병을 빠르게 드랍해주는 그런 플레이도 볼수 있겠고요. 네. 네. 확실히 뭐 말만 그냥 테란 대 테란전이지 거의 불도어 때 토트전 공중전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산맵에서 공중전하는 것처럼 예. 의료선 막 정신없이 날아다니다가 한 방면에 모아서 자리 잡기 한번 하고 계속 의료선 날리는 이런 식의 트렌드가 돼버린 최근에 테란전의 모습에 박대호 역시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군수공장이네 벌써. 자, 그럼 확인하고 있는 김도욱 선수. 네. 건설 로봇을 정찰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저런 빠른 군수공장 테크에 좀 허무하게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김도욱 선수는 박대호 선수의 빠른 테크트리를 확인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보고 맞춰가기 참 편해졌습니다. 네. 또 하나의 가스는 채취하지 않고 가스마저 중단을 했습니다. 네. 예, 약간의 심리전을 박대호 선수가 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본적으로 해병과 화염차 생산만으로 한번 찌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가스를 좀 애매하게 멈춰놨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50 정도 그쵸. 채취를 한 다음에 뭐 이제 병영에 반응로를 부착을 시켜서 네. 바꿔주는 식으로 수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마음대로 안 예, 이 되잖아요. 박대호 선수는 그냥 역시나 자기가 네, 하고 마음대로. 싶은 대로 예, 이런 네. 식의 푸시 잘안 하거든요. 누가 해병 두기 달려가면서 화염차 한기 달려갑니까? 이거 박대호니까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 박대호 진짜 특이해요. 예. 네. 참, 예. 참 신기하게 하네요, 게임을. 네. 어쨌든, 성질이 진짜 예. 급한 것 같아요. 4기의 해병만으로도 언덕에서 제압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이것도, 예, 그냥 가다가 맞지 죽어요. 않을까, 예,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러시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박대호 선수가 정찰용으로. 아, 박대호 진짜 이거는 예. 인정해줘야 됩니다. 진짜 이 선수의 고집 하나만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성깔하고. 자, 화염차 들어가나요? 네, 근데 안 한기라서 들어가요. 화염차도 이게 살짝살짝 찔러보면서 맞을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요, 박대호는. 예. 해병 4기인가 봤으면 사실 저렇게 고개도 빼꼼 안 내는 게 정상인데 예. 오히려 지금은 김동욱 선수가 어? 이러면서 해병 4기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네.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트리플을 가지고 있는 박대호 선수네요. 예. 약간 좀 자신이 김도욱 선수로 하여금 나 공격할 거야라는 의사를 정확하게 이제 비춘 다음에 네, 그렇죠. 빠르게 두 개의 사령부를 가져가고 있는 박대호 선수입니다. 나 공격적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박대호 선수였고요. 네, 아무래도 성가스를 보게 되면 무조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그냥 지울 수가 없어요. 배제할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이용한 것 같네요, 박대호 선수가. 네, 완급 조절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제는 반응로를 달았기 때문에 화염차 생산에도 주력을 가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 테란 대 테란전에서 이 타이밍에 스캔 잘안 뿌리거든요. 네, 근데 스캔이 뿌립니다. 근데 확장을 못 봤어요. 예. 네. 이게 바로 박대호 효과예요. 이게 와서 한번 이렇게 본격적인 것처럼 아, 뒤잡혔어요. 뒤잡혔어요. 쫓아갑니다. 예. 아차하는 순간에 화염차 다 잡히면 박대호 선수가 좋지 못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데다가 트리플 사령부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땅거미 지뢰 생산해주고 있는 김도욱 선수. 네. 그리고 전투자 극제.
첫 번째 공격은 김도욱 선수가 할 것 같네요. 지금 박대호 선수는 우주공항 대신에 사령부를 선택한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김도욱 선수가 의료선 좀 더 빨리 나온 상태거든요. 네. 첫 번째 공격 땅거미지레. 예, 걸어서는 화염차가 가고 날아서는 땅거미지레가 가는 예, 그런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대기 중인 화염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박대호 선수. 하지만 지상에도 화염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도욱 선수. 예. 박대호 선수도 이제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차피 스캔도 3개고 물론 지게로봇을 다 떨궜다면 약간의 텀이 있겠지만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이라서 깔끔하게 막는 모습이 이어져야 됩니다. 박대호. 네. 예. 완벽하게 네. 대응하고 있거든요. 자, 1점차! 1점차! 화염차. 안 받아! 안 받아! 화염차! 낙지예요, 낙지. 자, 박대호 선수 신경 못 쓰고 자, 이제 반응합니다. 반응이 살짝 느렸는데요. 네. 그렇죠. 몇 팀이나 이렇게 상승시켜야 될 겁니다. 꽤 좀 긁히고 있어. 꽤 긁히고 있어요. 많이 잡혔습니다. 꽤 긁히고 있어요, 아직도. 예, 이거는 좀 빼는 플레이가 필요했었는데. 네, 꽤 많이 잡아줬죠. 예, 네. 박대호 선수. 안 끝났어요. 네, 내리기만 하면. 땅거미지레! 바로 태워야죠. 네, 태우는 게. 네, 태워야죠. 태워야죠. 김도욱 선수는 태우는 게 좋고. 네. 어쨌든 저걸로 이제 스캐너 탐지를 한번 빼먹을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두 번 빼먹을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위치에 땅거미지레를 매설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확장한 거 선거 저기 이제 파악이 끝났고 일꾼 숫자는 34대 40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 사랑부를 했지만 그 효과를 보기에는 좀 일꾼 피해가 많이 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요. 박대호 선수가 조금 더 차이를 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상황이 됐고 시작이죠. 이게 진짜 시작이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화염차가 7기가 있긴 하지만 저게 이제 애프터 버너를 쓰면서 떨어지기만 하면 정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보여주고 진짜는 이거죠. 네, 그리고 저 화염차 2기도 태워서 앞마당으로 가고 이제 의료선 2기는 본진으로 자 보여주고 아 이것도 꽤 아픈데요. 꽤 아파요. 본진에 신경 못 쓰고 있어요. 화염기가 수경. 네, 바이킹이 1기가 있긴 하지만 네, 잡으려면 한 세월이고 그리고 앞마당 동사마 쫄아치고 여기 땅거미지레 반응. 네, 김대옥의 네. 화염기 합병의 미력을 어제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자, 앞마당은 진화가 됐네요. 네. 20. 네. 와. 그리고 네, 의료선을 살려보내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 본진에 있었던 두 개의 의료선은 어느 정도 제거로 해준 걸로 보이지만 예, 어쨌든 추가타가 한번 도울 수 있어요. 어쨌든 우주공항에 반응로가 달려있어서 두 개씩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일꾼 숫자가 50대 39, 11마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꾼 피해 많이 입었고요. 김동 선수의 견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고 바이킹도 이거 걸렸네요. 야, 살짝 보였는데 반응을 못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염기는 또 불꼈습니다. 네, 오늘 일꾼 빼는 그 반응 속도가 살짝 아쉬운데요, 박기호 선수. 네. 네, 워낙에 공격을 좋아하는 선수라서 뒤에는 약간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박기호 선수라. 앞마당 쪽으로도. 아, 야, 이거 피해가 너무 이거 커요. 피해 누적입니다. 내지가 30킬 넘게 잡은 것 같은데, 건설 로봇들. 아, 40킬에 가까워요, 예.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화염기가 병을 너프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건드렸어요. 박대호를 네. 건드렸어요. 네. 확실히 건드린 겁니다. 네, 건드렸을 때 가려면 좀 병력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네. 사령부만 두 개. 네, 사령부만 있고 일꾼 증 생산하느라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사령부를 트리플 사령부로 빨리 선택을 했는데 그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아, 네,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평소 자신이 하던 대로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서 엇갈리는 어떤 형태의 네. 네, 그런 공격을 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경기가 많이 김도욱 선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바이킹도 4대 그리고 위쪽으로 빠져나가 의료선이 있고요. 네. 메카닉을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공중까지 내주게 된다면 박대호 선수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1.4! 이거는 박대호가 예. 잘했어요! 박대호가 네, 먼저 박대호가 공중 제공권을 장악하고 3대2 싸움에서 2대2 싸움이 되고 위에 의료선 4개 정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박대호. 아, 그쪽 말고 센터 쪽? 그렇죠. 자, 박대호가 갚아줍니다. 네, 건드렸어. 이거는 확실하게 피해를 막아야 돼. 터렛. 너무 많네요. 아, 이거 못 내릴 것 같은데. 네, 안 들어가는 편이 나아요, 지금은. 네, 지금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김동욱 한 번 더 갑니다. 네. 네. 지금은 바이킹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로 위에. 가나요? 안 돼요! 박대호, 날 건드렸어! 사집니다. 날 건드렸는데 4지 마지막인데 4지 쪽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아, 아무리 박대호라도 무리죠. 막혔어요. 너무 무리했어요. 이게 자신의 건설 로봇이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의 어떤 테크트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잘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다 앞가가지고 부어졌어요. 네, 이것도 기갑병이
이기지 않나요? 예. 예. 예, 다행히 해병이 진압을 하긴 했는데 다행이 아닙니다 지금. 47군이 없어요. 네. 아무나 1군이 없어요. 아, 지지. 박대호 선수 지지 선언. 예. 예. 현재 특화되어 있는 김동욱 선수와 예. 예. 힘싸움을 하고 싶어하는 박대호와 어차피 그렇죠. 견제가 잘 들어가다 보니까 힘싸움을 하려면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뱉는 거 아니겠어요? 예. 먹지 못하게 하는 김도호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박재호 선수가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결국엔 수많은 일꾼들을 털리면서 기초 체력에 빠져버린 박재호 선수. 김도호 선수의 승리로 인해서 2대1, 8게임단 허락허락하지 않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자, 이영환 선수와 이병렬 선수가 다음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들어오겠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에스프레소요?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이 정도의 카드는 담을 수 있어야 진정한 모바일 지갑이다.